현대차 그룹이 아세안 전기차 핵심 거점인 인도네시아의 배터리셀부터 완성차 생산까지 이어지는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를 기반 삼아 고속 성장할 아세안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쥔다는 계획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현지 시각 3일 인도네시아 파라왕 신산업단지에 위치한 HLI 그린파워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EV 생태계 완성 기념식에서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공장의 완공과 코나 일렉트릭 양산은 현대차 그룹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이룬 협력의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뜻의 문구가 잘란 바루를 언급,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자원 순환형 수소 솔루션에서부터 미래 항공 모빌리티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영역을 함께 개척하겠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배터리셀부터 완성차까지 일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은 현대차 그룹이 유일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LG에너지 솔루션과 합작해 설립한 HLI 그린파워를 통해 올해 2분기부터 배터리셀을 생산 중입니다. 현지 생산한 고성능의 심화 리튬이온 배터리셀은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에 공급됩니다. 현대차는 이를 장착한 전기차 디올뉴 코나 일렉트릭을 양산해 오는 17일부터 현지 시장에서 판매합니다.